안녕하세요. 회사부터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자, 8-1강, 우리 3강에서 7강까지 했던 거 혼합 문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강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aw, 그들은 보았습니다. The wounded boy, 그 부상당한 소년이 전면과 하나 이렇게 들어간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PP잖아요. PP요. 뭐뭐 되어지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운반되어지는 것을 in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가로채야 되겠죠? 건설되어진 by the Japanese workers 일본 노동자에 의해 1972년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2번 갑니다. 그 작은 소년, 자, 서 있는 내 뒤에, 이게 동사죠. 보았습니다. 자, 을을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죠. 그 차가, 그 다음 전면구가 또 끼었네요. 이렇게 그 공원 안에 있는 들려지는 것을 누구에 의하여? 거대한 거인에 의하여. 3번 갑니다. The pharmacist, 그 약사는 이런 뜻입니다. 약사들은 don't know,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위치 이거 해석해야 안 해? 해석해야 안 해요. 여러분,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동사 뒤에 나오는 위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그 다음에 이게 주어기 때문에 그들이 구입해야만 하는지. 나 on ing 나왔죠? 여러분, on ing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서정에. 4번입니다. 자, the guest, 그 손님들은요, 관계대명사죠. who, 방문했던 그 호텔을. 이게 동사네요. 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don't know, 모릅니다. the name of the room, 그 방의 이름을. 위치,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석을 안 합니다. 왜? 뒤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 the name of the room, 명사가 있죠. 관계대명사입니다. 니은으로 그들이 머물러야만 하는. 자, 5번으로 갑니다. 그 교수는 명사 뒤 ing잖아요. 그죠? 이까지가 삽입구가 되겠죠. ne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 교수님은 having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아이를 필요합니다. 약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해 갖고 이렇게 이게 어렵다니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약간의 능력 어떤 능력? 돌볼 수 있는 그들을 도주가 혼자 쓰이면 무슨 뜻이요?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대명사잖아요. 어떤 그들이냐? 희망하는 to be 대다죠.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기를 wish 희망하는. 6번으로 갑니다. 그 뚱뚱한 승객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와 in the street 거리에서 must be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외국인임이 틀림없다. 자, 이렇게 추측의 동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보니죠. 말하는 걸 보니 영어를 유창하게.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not be 뭐뭐 일리가 없다. may 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저 동사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be 동사가 나왔을 때는 추측으로 주로 사용된다더라. 8번입니다. The doctor. 그 의사는 이런 뜻이죠. curing patient.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서둘러 갔다. 이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only to 부정사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해서 어떻게 한다고? only to 부정사가 보이면, 뭐뭐에서 뭐뭐하다. 결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 의사 치료하고 있는 환자를 서둘러서 갔지, 서둘러서 가서 그 약국에 발견했다. 뭘? It. 그 약국이 was closed. 닫혔다는 것을. 9번으로 갑니다. 거역한 환자, 머무르고 있는 in the hospital, 병원에. 자, 이게 동사죠, 여러분.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해석은 과거로 한다. 현재 완료 수동은 has been PP.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has been은, 이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뭐다고? has been을 현재로 고치면? 현재 동사로 고치면? is다고, is. 비동사 is다고. 그러니까 is, ask, 이렇게 수동이라고. 요청? 받았다. 됐죠? stop, 멈추라고. 흡연을. 어떤 흡연입니까? It's very harmful. 매우 해로운.
자, 5페이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5페이지 1번입니다. 그의 지루한 연설은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가로치실 준비,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at, end가 나왔네.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야 되는 거죠. 그의 지루한 연설은 긴이죠. lengthy, 지루한, 그리고 uninteresting, 재미가 없는, 만들었다, 내가 자도로 during, 못 마는 동안이죠. during the lecture, 강의 동안에. 2번 갑니다. Neither A nor B죠. 이렇게. A, B 둘 다 아닌. 영어에서 이렇게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소년뿐만 아니라 그 숙녀 둘 다 미용실에 있는 헤드 시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가 염색되어지도록 노랗게 by 뭣뭣에 하여 the hairdresser 그 미용사에 의하여. 3번 갑니다. 그 의사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 의사의 와이프가 매우 부유하고 매력적인. 부럽다. 와이프가 부유한데 매력적이까지 하대. 부럽네요. 동사 원했습니다. have 갖기를 기회를. 이 러닝 여러분 이렇게 달리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적었잖아요. 경영하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명사가 오면 경영하겠죠. 경영하다. 다시요. 원했습니다. 갖기를 기회를. 어떤 기회? 추상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the hospital 병원을. 4번입니다. 그 old man 늙은 남자는 across the bank 은행 건너편에 있는 must be kind 친절함에 틀림없다. to 뭐뭐하는 걸 보니 주는 걸 보니 약간의 돈을 to 누구누구에게 make 거지에게 길 위에 있는 이래도 되고 길 위에 서 이래도 되고 you will get hurt 그럼 다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get 뒤에 형사 나오면 이때 ge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멍마하게 되다. get 오랜만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get은 여러분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형식에서 얻다 가져다 주다 사형식이죠. 형용사 나오면 뭐뭐시 되다 그 다음에 일형식 도착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요. 너는 다치게 될 것이다.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자, unless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를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 어린 소년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년입니까? standing, 서 있는 next to you, 네 옆에.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치게 될 거다. 그 아이가 네 옆에 서 있는 조심하지 않는 다면. 6번으로 갑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뭘 찾아라? 동사, 접주동, 접속사 된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리치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수가 원하는 너를 보기를 도착하자마자 the airport, 공항에 그는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자, 7번입니다. 200 people요. 200명의 사람들이 PP 수동이네. employee는 고용하다. employee는 고용되었다. 매년 by the company 그 회사에 의하여. 8번 갑니다. the gentleman 그 신사는 ing 동사가 아니다고. 아직도 이 ing를 동사라고? 아니죠. 이제 하다니까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던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도 니은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사 ing도 니은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동사도 니은으로 끝나죠. 아닙니다. 동사는 다로 끝나야 되겠죠. 8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신사 입고 있는 노란 양복을 수동이잖아요. 보여줬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 파티에. 어떤 파티? PP죠. PP. 동사가 아니다 그랬죠.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개최된 by a famous politician. 유명한 정치인에 의해. 6페이지까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어디서부터 이까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죠. 자, 있었던 비동사 뒤에 정명구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있었던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그 교실 뒤에 현재 완료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 과거로 해석한다. 만들었다 그 문제가 가 을를 노노 문제가 풀려지도록 바이어스 우리에 의하여. The employer 그 사장은 force 강요했습니다. 그 직원
company in the factory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 있는 그 공장 안에 있는 쉽도록 그 차를 three times a day 일주일에 세 번. 3번으로 갑니다. 나데이 법이네 여러분. 무슨 뜻? A가 아니라 B다죠. 네가 아니라 내가 안다. 그 최고의 방법을 추상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수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상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죠. 여러분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녀도 안다. 뭐야? 최고의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to be 이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to 명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이 늙은이 가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어부됨을 해석하는 모던의 친구가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중에서 나니까 어부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만 단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합시다.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한 명이 또 하나는 의잖아. 의. 가장 많이 쓰는 게 의자야. 그러니까 그들 중 한 명이 그래서 어부의 두 가지 뜻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잠시요. 여러분, 전치사 다섯 개만 말해볼래요? 아니, 전치사 세 개만 말해봐요. 여러분, 전치사. 시작. 전치사 세 개 말해보라면 다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아, 왜 뭐, 전치사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In, at, for, to, of. 이게 전치사 말이야. 접속사 세 개만 말해봐요. 접속사. 시작. 아, 여러분, 기초구문 독해를 끝나고 심화까지 공부하면서 접속사 세 개를 말해보다. 내가 열 개 말하라고 그래? 세 개만 말해보라니까, 세 개. 힘들어? 두 개만 말해봐. 두 개 힘들어? 그럼 하나만 말해봐. 이,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하나만요. Because, as, 어? though, although, even if, 많잖아. as soon as, when. 자, 접속사들, 접주동. 접속사한테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자, 동사를 찾아 해석해야 됩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요. 자, ing로 시작했네요. 뭐뭐 하는 것은. 마시는 것은 주스를. 그 병 안에 있는. 하루에 세 번. 이게 동사잖아. is good. 좋기 때문에.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우리는 have to do it.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 5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5번에 나오는 이때 이 do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접속사다고. 동사 찾아요. 동사 이거야, 이거. 그녀의 취미일지라도. 자,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매일 밤. 그녀의 취미일지라도. She is not good at, be good at. 어디 어디? 능숙하다. 그녀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왜 능숙하지 않을까요? 왜? 맨날 문법 공부하고 있는데? 능숙하겠어? 6번 갑니다. The earthquake. 지진은 명사자의 이제 오는이죠. From the North Korea요. 북한에서 오는 파괴했다. 어 파괴했다? 리더가 부정한데? 동사를 부정해야 되잖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그림들과 우리의 책들도. 7번 갑니다. The farmers, 그 농부,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과거 완료 수동. Had been PP, 현재 완료. Have been PP, 과거 완료. Had been PP. 자, 수동입니다, 수동. 오더가 이런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생산하도록. Plenty of crop. 많은 작물들을, 곡식들을 그 사장에 의해. President, 대통령, 사장. 이런 뜻이 있음. 그래가지고 오늘은 8-1, 3강에서 7강까지 배웠던 혼합 문제를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6페이지까지 했죠. 이제 7페이지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답지를 보고 체크하고 여러분 꾸준히 반복하시길요.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단어가 좀 어렵다. 단어를 몰라서 못한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